뭐 궁금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단일화를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단일화하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정치공학과 계산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선뜻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이제 국민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안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 끝까지 가면? 그럼 박근혜 후보가 제일 유리할까?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뭐이 자리가 뭐 그런 것을 점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상식적으로 뭐 3자 구도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유리한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뭐그 옛날 YSTJ가 그 87년도 민주화에 그뭐 가열찬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김씨가 분열됨으로써 노태우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야권 분열이 필패라는 것은 뭐 야권은 반드시 그 전제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두 분의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재밌게 친구들끼리 뺨 때리기 놀이 하다가 이 싸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장난 비슷하게 하다가. 안철수 교수가 굉장한 압박을 문재인한테 준건 틀림없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그러니까 당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변화하고 혁신해라는 공을 던진 것이죠. 근데 이 부분도 아름다운 단판 못지않게 어쨌든 상대 진영에 대해서 굉장히 좀 풀기 어려운 난제를 던졌다. 그럼 이쪽에서 또 역공이 들어오겠죠, 안철수 교수에게. 이 공방이 추석 이후에 좀 본격화되지 않겠나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3자 구도는 뭐, 야권 입장에서 3자 구도를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그건 거꾸로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인 게, 3자가 나올 거라고, 그 대선 전략을 짜면 필패가 되듯이, 야권 입장에서도 뭐, 분열돼서 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지금 사회자께서 3자 대결이 끝까지 갈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지 않냐고 그랬어요. 단일화된 사례도 있지만, 2002년에. 그러나 2007년에 문국현 결국은 독자 출마 고집했습니다. 2007년에 또 동시에 그 이해찬, 그러니까 2007년에 독자 출마 고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김대중, 김영삼 경우에는 사실은 뭐 차이가 좀 나긴 했지만 다 팽팽한 수준, 뭐 800만 표냐, 600만 표냐라고 하는 차이였던 것이고요. 문재인이 됐건, 문국현이 됐건, 이해찬이 됐건, 그게 뭐한 자리 숫자 기록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다, 질수 있다, 뭐 이러면서 갔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안철수 문재인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문제도 결정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의 경우에, 근데 노무현 대통령 경우에도 2002년에 후보되고 나서 60%까지 치솟았다가 불과 넉달 만에 10%대로 추락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단일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정몽준과 단일화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정말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이끌어내서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지율 추락 사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추락하게 될 경우에는 단일화 없이도 갈수 있다. 그냥 흡수하면 되지 않냐. 이런 강경론이 득세한 경우들이 그동안 역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지금 이 대선 예. 경고 볼 필요는 그러니까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그 토론 주제에 안철수 후보의 등장이 정말 독이 될 것이냐, 약이 될 것이냐 이렇게 묻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혹시 정말 이런 상황이 또 펼쳐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우리나라 전체 그 정치 구도에 엄청난 정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싶었거든요. 물론 뭐 미리 알 수는 참 없는데 그래서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뭐 과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만약에 야권 단일화가 안 되고 3자 구도로 최종 대결을 벌인다면 그건 뭐 박근혜 후보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뭐 박근혜 후보 필승이죠. 필승이죠, 필승. 그 상태에서는 필승입니다. 과거에 아까 뭐 87년 얘기 이제 하셨지만은 그때 YSDJ가 분열된 상태에서 승리를 기대했던 거 서로 그게 이제 애당초 이제 말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문재인이나 뭐 안철수 두 후보가 뭐 그렇게 상식적인 판단을 못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특히 그 안철수 이제 후보 같은 경우, 뭐 일부에서 뭐 전망하는 것처럼 만약에 뭐 정말 뭐 단일화 응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3자 구도로 간다. 그때는 하루아침에 안철수 후보라는 존재는 야권 지지층으로부터는 메시아였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역적으로 이제 바뀌게 이제 되는 거. 이거 아마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과정이 이제 어렵기는 하겠지만 아마 뭐한95% 정도는 단일화가 최종적으로 뭐 어려운 거지만 단일화라는 게또 막판 가가지고 뭐 후보 등록일 뭐한 하루 이틀 앞두고서라도 둘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은 한 사람이 그냥 털어버리면은 또 되는 게또 그러니까 중요한 단일화거든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박사님이 믿는 대로 그런 상식과 어떤 양식의 선이
유지될 것이냐. 두 분 다 그게 상식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 아, 믿는다. 아니, 근데 잠시만 상식과 양심이라고 사회자도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전혀 상 지금 이 두 분이 그 후보 등록 직전에 단일화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이 아닙니다. 그건 정당 정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단일화를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는 보편 가치고 그걸 실행하는 기재가 정당 정치죠. 대의제가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그래서 정당 정치를 비판하는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문 안의 단일화를 기정 사실로 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한 달 해왔던 민주당의 경선이 예선이었던 것이고 두 분이 본선이라면 당내의 둘러서 바꾸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강력한 혁신을 주문하면서 당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11월 23일 직전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그거야말로 정치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것도 아니고 반상식적인 것이고 후보 등록 직전에 각자 가다가 단일화 한다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보편 가치에 맞느냐. 저로서는 그건 전혀 이 몰상식한 것이 맞는 것이고 일종의 뭐 정치적 담합이라 해도 뭐 할 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뭐 상식이고 아름답다 이런 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인정을 따져보면은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어차피 뭐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뛰어들었으니까 지지율 경쟁을 이제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베스트를 다 하고 지지율 얼마까지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게 한 달 정도는 이제 거쳐야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후보 단일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제 후보 단일화 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여론들이 또 이제 형성이 될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논의가 이제 뭐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 방법이라든가 방법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뭐 모색해가지고 뭐 단판이 되든 아니면 경쟁의 방식으로 하든 그게 뭐 결국은 뭐 11월 뭐 중순 뭐 늦어지면 뭐 한 11월 20일 뭐 전후 뭐 그 정도 아닌가 제가 이제 끊임없이 비판하고 싶은 지점이 그 부분인데 근데 그게 지금 어차피 지금 뛰어든 입장에서 지금 유권자들 입장 또는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도 두 후보의 여러 가지 거를 봐야 되거든요. 보고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는 그런 정도의 기간을 이제는 좀 피할 수 없다. 아니, 피할 수 없는 건 맞죠.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건 맞는데 그것이 정치적 퇴행의 하나의 어떤 그 표상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제 눈에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안철수 교수가 문재인 교수에게 정치의 쇄신이라 했는데 쇄신의 핵심 과제는 범야를 포괄하는 제발 정당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야권은 왜 이리 나눠져 있는지 민주당이 야권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당을 부수고 만들고 부수고 만들고 반복되지 않습니까? 안철수의 의제까지 포괄되는 당을 만들어서 그 당의 후보를 뽑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매번 선거 때마다 이놈의 당을 허물었다가 또 선거 때마다 만들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보수 진영을 대표할 수 있는 마창으로서의 정당입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총선에서도 박세일 교수의 새로운 보수의 시도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는. 근데 야권은 끊임없이 당도 원 오브 댐이 돼가지고 계속 이런 이합집산을 거듭한다면 그게 어찌 보면 담합이고 정치적 퇴행이죠. 근데 지금 뭐 안철수 후보가 뭐 신당 만드는 얘기 안 하죠? 지금 뭐 계획이 없는 거라고. 내용적으로는 민주당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민주, 안철수 후보도 얘기한 게 민주당의 혁신 주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혁신하면은 그러면 민주당에 뭐 나중에 단일화돼서 입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의는 사실상 민주당의 뭐 당원으로서의 활동이지. 저는 그렇게 예. 생각 안 합니다. 예. 그 저기 지금 여기 뭐 캠프에서 대표자가 나와서 토론하는 건 아니니까 그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통합당 쪽에서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를 대전제로 놓고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박근혜를 이길 수 있다. 따로따로 분열해서 나가면 필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쪽의 논리 구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당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정당해지려면 박근혜는 절대 악이고 문재인과 안철수가 포함